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블라우스. 이중 칼라 블라우스 재단하겠습니다. 자, 원단은 인견 네온이에요. 그래서 드레이프성도 좀 있고요. 부드럽고 실크 느낌이 좀 납니다. 구김도 좀 있고요. 인견이라서 이게 지금 안과 겉이 구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덧단을 이렇게 위로 올려도 괜찮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안과 겉이 있는 원단하고 안과 겉이 없는 원단하고 작업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안과 겉이 있는 원단은 덧단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셔야 되고, 저처럼 안과 겉의 차이가 없는 거는 앞에 골선으로 재단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일이 빨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시접 1cm. 자, 저는 골선으로 떠도 돼서 골선으로 뜨겠습니다. 1cm. 그 다음에, 자, 얘가 2.5cm거든요. 그래서 2.5cm를 여기다 그리시고, 전체 다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아래만 2.5, 그 다음에 앞에 낸단분 1.3cm가 더 있어야 됩니다. 1.3, 지금은 대충 해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잘라내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원단은 이거는 두만은 적어도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단은 저는 이거는 인견 네온이고요. 쿨론이나 얇은 실크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활한복 원단 얇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얇은 원단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면 원단이나 레이온 인견 이런 거그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서 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견 레이온이나 면 얇은 거, 생활한복 원단 얇은 거 이런 거. 근데 인터넷으로 사시면 직접 만져보고 살 수가 없어서 망할 확률도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면으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 일하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쿨론 같은 거는 완전히 여름 원단이고 실룩거려서 초보이신 분들은 하시기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맛 정도, 60인치. 자, 어깨 1cm. 그 다음에 여기 옆선을 제가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옆선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여기를 잘라서 키우고 싶은데 일이 많아져서. 자, 2cm만 더 키울게요. 키우고, 자, 1.5cm. 그다음에 밑단 제가 4cm 줄게요. 이거 혹시 짧을래나 싶어서 제가 좀그 밑단 정리하기 전에 입혀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르세요. 시접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접으셔서 1cm 그려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너치 좀 주세요. 일단 4cm. 표시, 센터, 매치. 자, 두시고요. 자, 여기 소매고요. 자, 이거를 제가 잘라서 조금 벌리기로 했거든요.
여기가 뭐그안 벌리고 싶으면 안 벌려도 상관은 없어요. 양쪽으로 똑같은 사이즈를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말고. 할게요. 여기는 1cm. 여기는 제가 그냥 접어받기 하겠습니다. 오비신 말아받기. 그다음에 자, 중심 표시하시고 앞판 표시. 자, 밑칼라 두개 떼어놓으시고. 1cm 1에서 1.5 크게. 지금은 대충 떼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심지 붙이고 자르세요. 지금은 실룩거려서 정확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칼라인데요. 자, 일단 제가 14로 자를게요. 14cm. 자, 지금은 대충 떼어놓으세요. 칼라의 끝은 그냥 오비식 마러받기 할 겁니다. 이게 큰 칼라예요. 자, 1cm 크게 일단 크게 떼어놓으세요. 자, 여기도 1.5cm 크게 해놓으시고, 잠깐만요. 자, 이거 칼라는 지금 그리시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이것도 놓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여기 1cm, 0.7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0.7 그리시기가 힘드실 거니까 1cm, 조금 작은 1cm 이 느낌. 자, 이렇게 하시고 얘 자르고요. 1cm. 이거는 밴드에 붙여질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중심 표시하시고, 자, 여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로 봐야겠네요. 작은 거. 그리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냥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cm 시접. 이쪽으로 작으면 돼서 이거는 1cm 시접. 자, 여기는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같게 그려놓을게요. 사진을 자세히 좀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가 한 5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됐고, 자, 여기에서, 작은 1cm, 0.87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요선은 들어간 거고, 여기도 작은 1cm. 자, 중심 표시. 이렇게 해서 두개 떼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봉제하기 전에 들어갈게요. 소매는, 잠깐만요. 자, 뒤쪽에다가 여기가 마라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3.5cm를 제가 그린 것 같거든요. 3.5, 4.5cm를 그 고무줄 위치를 그려놓을게요. 4.5cm 고무줄 위치. 지금 그려놔야 좀 편해요. 나중에 그리려면 또 얘를 다 펴야 돼서 번거롭거든요. 일도 좀 늦어지고. 4.5cm 안에다 그리세요. 안에다 4.5. 그려놓으시고 끝 말아박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앞판인데요. 심지를 이거 같은 경우는 맞춤복에서는 안 붙이거든요. 쉽기는 한데 안 붙이면은 사실은 단추구멍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이게 실룩거려서. 아주 안 붙일 수는 없고. 자, 여기 앞에 실룩거리는 거 잡으려면 자를 놓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네. 좀만 붙여야겠네요. 5cm만 잘라서 붙일게요. 초록색을 많이 썼나 보네요. 두 마씩 썼는데 요거밖에 안 남았네요. 잠시만요. 이걸 좀 잘라낼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겉이거든요. 겉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보일까봐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해놨던 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잡힐 거예요. 네. 이 올이 잡히긴 하는데 조금 넓으네요, 이쪽이. 그래도 이 올이 맞을 거예요. 해놓으시고, 잠시만요, 좀 볼게요. 여기에서 2.5cm. 접으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거라 잘 접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으로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왼쪽은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 너플 접어서 여기다 끼운 다음에 눌러봤기. 그 다음에 자 왼쪽은 이렇게거든요. 왼쪽은 지금 이쪽이 안쪽이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꺾으셔도 돼요. 이렇게 꺾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 치우고 따로 할게요. 잠시만요.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자 이쪽이 안쪽 여기에다가 심지를 안쪽에다 붙일게요. 얘는 그래도 올이 다 보이네요. 얘도 얘를 접으면 안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자놓고 맞춰보세요. 이게 실룩거리는 원단 여기 올 맞출 때 쓰는 방법이에요. 선을 그려놓거나 하시고요. 여기를 접으세요. 자, 이거 그려서 접을게요. 여기가 네, 3.5cm네요. 그래도 좀 많네요. 오리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얘가 시접이 작아서 네 여기는 제가 안으로 접어서 박을게요. 그냥 두면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네요. 여기도 2.5cm. 안단 시접으로 쓰기에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해서 꺾으세요. 얘도 아니긴 하지만 심지가 꺾었을 때 보이면 이쁘지 않습니다. 심지 안 보이게 하세요. 칼라는 그냥 가지고 가시고 자, 밑 칼라는 심지를 두 개 다 붙이세요. 이게 이렇게 얇은 거는 다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맞춤복은 원단의 두께 그 다음에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심지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 만약에 미싱사가 있다 그러면은 미싱하는 분하고 이제 상의를 할 거고
상시다가 오래된 사람이면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해도 미싱사가 믿어요. 근데 이제 상시다가 오래된 상시다가 아니면 미싱사한테 물어보게 되거든요. 실크심지로 이게 다 붙일게요. 만약에 이게 면심지다 그러면 한쪽만 붙이세요. 면심지는 생각보다 딱딱해요. 하나는 자르겠습니다. 해놓고. 자, 중심 잡으세요. 놓고 그리세요, 젤을. 자, 이렇게 예민하게 할 때는 초코 얇게 갈아서 쓰시고. 칼라 달리는 곳 표시하시고. 여기 곡선 있는데 잘 그리세요. 이거 초크로 그릴 때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뒤집어서. 안 그러면 연필로 된 초크 있죠? 그거 사용하시거나 갈아서 얇게. 근데 그게 비싸기도 한데 너무 빨리 달아서 저는 잘안 써요. 여기 칼라 달리는 데 표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 어깨. 시접 1cm. 표시, 중심 표시. 여기도 1cm. 여기 넣지. 칼라 달리는 곳. 넣지. 어깨, 중심, 반대쪽 어깨. 이거 맨날 갔습니다. 풀칠 하시고. 이것도 계속 반복이라서 요즘 거의 했잖아요. 이거 띵거 먹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자꾸만 귀차니즘이 생기네요.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다 띵거 먹었네. 그러실 것 같아서. 하시고, 요거랑 놓고, 이렇게 해서 요 밑에는 똑같이 자르시면 되고, 위에는 이쪽은 시접 1cm 있어야 됩니다. 하시고요. 자, 여기 1cm. 밑에는 똑같이 자르세요. 칼라랑. 중간 표시 계속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는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잡아놓고 또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